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게이터 연주용 의자 스탠드예요. 의자랑 스탠드가 하나로. 네. 이거는 연주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뭔가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그런 상품인 것 같습니다. 와우. 딱 봐도 고급형이야. 잘 만들어진 느낌이. 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걸 내리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그냥 이렇게. 오! 그러면 얘는, 아하! 아, 진짜? 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들어갔다 나왔다. 아, 진짜? 여기 밑에 나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사가 있단 말이에요. 나사를 풀어서 얘를 뺐어. 그쵸? 그래서 다시 조여줘. 그럼 얘가 이렇게. 그러면 기타를 얘를 여기에 놓고 얘를 이렇게 건단 얘기지. 그쵸? 그래서 뭐야, 여기 앉아. 내가 지금 기타를 빼고 빼서 이렇게 치다가, 아, 오, 되게 편하네요. 편해. 엉덩이가 우선 쿠션감이 엄청 편해요. 보통 저도 기타 레슨을 막 하고 하면은 오래 하면 엉덩이 아파서 못 하거든요. 아, 되게 쿠션감이 편한데? 좀 높아. 높은 느낌인데? 좀 낮출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못 낮춰. 이게 다야. 그쵸? 이게 다구만. 그럼 난 다리가 짧은 거 올린 걸로. 이게 조금 더. 아니! 이게 이거 좀 이렇게 좀 더 높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 와, 이게. 근데 있어 보이긴 하네요. 되게 있어 보여요. 오. 이게 113kg까지 하중을 견딘다고 해요. 뭐, 다른 모델은 136kg까지 하중, 이 등받이 있는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그 모델은 136까지 하중을 견딘다 하는데. 그래서 이걸 거치된 상태에서는, 기타 거치된 상태에서는 앉을 수가 없네요. 이렇게 옆에 이렇게 앉아야 되나? 그래서 앉을 때 얘를 들면서 앉아요. 그러니까 기타를 안고 앉아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기타 없이 앉을 수는 없는, 네, 그런 상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 등받이가 없는 모델로서 지금 이거를 뭐 안고 할 수, 이렇게 뭐 이걸 거치한 상태에서 앉을 수는 없지만, 이제 이거는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해요. 63,000원 정도고, 우리가 등받이가 있어서 걸 수 있는 모델이 있거든요. 같이 앉아서 걸 수 있는. 그거는 가격대가 좀 나요. 대신 이제 등받이가 있는 옵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앉아서 악기를 거치할 수도 있는 그런 옵션인 건데, 걔는 좀 한 10만원 좀 초반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옵션에 따라서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뭐니 뭐니 해도 이 앉았을 때 이 싯 쿠션감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 쿠션감 때문에 이 의자로 앉아서 연주할 때 너무 편하기 때문에 좀 연주용 의자다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게이터의 플레임웍스 기타 스툴. 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